안녕하세요, 이미요. 요즘에 진짜 얼굴이 너무 뒤집어져서 화장품을 진짜 이것저것 다 써보고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오늘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로 온 이유도 진짜 얼굴 진짜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재생테이프 다 붙여놓고 여기도 뭐가 계속 빼루지 이렇게 일어나고 진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또 오돌토돌한 것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건조함의 극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것저것 요즘 화장품이랑 화장품 다 써보는 것 같아요. 트러블 제거한다든지 진정 크림이라든지 고수분이라든지 그런 제품들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가져온 제품은 고영양 태반크림이라고 해서 진짜 온종일 촉촉하다는 크림을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새 제품이에요. 이게 플라레세타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보니엔제이 제품이거든요. 플라레세타 크림의 이제 주된 성분은 태반 성분인데 이 태반 성분 자체가 우리 병원에 가도 이제 태반 주사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그 이유가 태반이 각종 영양소라든지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이 엄청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에도 좋은데 직접 바르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성분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태반에서 영양분을 추출해가지고 태반 주사도 만들고 태반 이제 화장품도 많이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 제품을 제가 한번 직접 써보고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은 언박싱을 먼저 해볼게요. 저는 좀 과격하게 뜯는 편이니까. 제품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품 먼저 리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보니엔제이 제품을 써보게 된 이유가 이 브랜드 자체가 저도 좀 생소한 브랜드였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꽤 오래전부터 이제 생명의 보호막인 이 태반을 연구해온 그런 회사에서 파생된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태반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굉장히 건조해서 영양 듬뿍듬뿍 주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제품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온라인이라 아니면 오프라인 아니면 병원에서 구입할 정도로 이제 좀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형이라든지 한번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사용했었을 때 얼마나 많이 제 피부 상태가 좋아졌는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호캡을 제거를 해주시고 되게 꾸덕꾸덕한 약간 갈색 베이지 색깔의 이제 제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형은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묽지 않고 막 크림 꾸덕꾸덕한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흘러내리지 않는 그 정도의 제형이고 발림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얼굴에다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요즘에 눈 밑이 엄청 건조하거든요. 여기가 주름이 되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특히 이눈 밑에 그딱 마스크 쓰는 그 자리가 엄청 건조해요.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접촉성 피부염 일어난 것처럼 거기가 되게 간지럽고, 그리고 여기 턱 라인, 딱 마스크 닿는 이 부위랑,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에 가려지는 이 부위 있잖아요. 아마 저같이 이쪽 건조하다고 느끼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바르면서 느낀 건데 조금 피부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하얘진 느낌? 착각인가? 아무튼 그러고 이쪽도 마저 발라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크림이 막 꾸덕꾸덕한 제품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발랐었을 때 흡수가 잘안 되는 느낌이고 뭔가 피부 위에 남아있는 느낌이라서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진짜 안 그래도 뾰루지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진정이 필요하니까. 크림 바를 때 목도 꼭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목도 꼭꼭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목도 노화를 덜 받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병원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은근히 목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목도 집에서 얼굴 관리하는 만큼만 관리해줘도 평상시에 신경 잘안 쓰는 부위니까 되게 신경 써줘야 돼요. 이제 씻고 났으니까 또 플라세타 크림을
오늘까지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영양도 그렇고 보습이 잘 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막 나타나던 그런 뾰루지들은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조했던 것들도 많이 사라져서 꾸준히 쓰면은 진짜 건조한 피부들 되게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